국립 경주박물관이 신라 미술을 대표하는 불교 조각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시실을 개편해 문을 열었습니다. 평면적이던 기존 전시와는 달리 360도에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입체화했고 매핑 기술로 작품 내용을 표현하는 새로운 전시 기법도 동원됐습니다. 임재욱 기자입니다. 국립 경주박물관이 새로 개편해 문을 연 불교 조각실입니다. 전시실 입구에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 순교비를 만납니다. 이차돈의 순교와 신라에서 화려하게 꽃핀 불교 문화를 매핑 기술로 표현해 눈길을 끕니다. 전시실에선 불교를 지킨다는 다양한 신장상과 부처와 불상 등 대표적인 신라 불교 조각 7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중 단독으로 전시하는 백률사 금동약새 열의 입상, 신라의 대표적인 금동불로 180cm에 가까운 크기가 인상적인데 앞면은 물론 뒷면에서도 불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역동성과 그 힘찬 그런 그 신라의 불교 조각을 신장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여주고자 했고요. 단독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신라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줬던 그런 감동을 현대인의 우리에게도. 불교 조각실은 기존 전시와 달리 입체적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고 관람객들이 작품 사이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.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했고 노출 전시로 조각상이 지닌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작품의 이해를 돕는 다섯 편의 영상과 관람객이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전시도 마련했습니다. 그간의 박물관 전시는 이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평면적인 전시였어요.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불상을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매핑 기술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.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안전과 최적화된 전시 관람을 위해 불교 조각실에 지진 대비 면진 받침대와 전면 저반사 유리를 도입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